영주댐 첫 시험 방류를 앞두고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입장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댐 수문을 여는 오는 15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됩니다.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영주댐. 지난해 9월부터 물을 채워 현재 60%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댐의 안전성과 수질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담수했지만 오는 15일부터 다시 물을 빼기로 했습니다. 물을 계속 담아두면 녹조가 심해져 낙동강 중하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입니다. 낙동강 중하류 물보다 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게 지금까지 평가지 않습니까? 댐으로서의 본래 가져야 될 당초 목적, 절대적인 큰 피해가 없어졌다. 하지만 영주댐을 철거해 내성천을 복원하자는 지역 환경단체는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내년 말까지 댐에 물을 채워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로 약속해놓고 중간에 물을 빼면 댐의 부실 의혹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주댐에 물을 방류하는 이유는 수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영주댐의 누수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지금 방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영주댐 건설로 고향에서 이주한 수몰민과 영주 시민들도 방류에 반대입니다. 어렵게 물을 채워 댐의 본래 모습을 갖춰 당초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관광사업 등이 가능해졌다며 주민들의 희생으로 건설된 영주댐을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담수를 해서 댐 주변 개발을 하고 관광 개발도 하고 그래서 지역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설치된 건데 지금 그것이 다 물을 빼버리면 다 무산되는 거죠. 영주댐 수호위원회는 댐 하류 하천에 천막 3동을 세우고 방류를 온몸으로 저지할 계획입니다. 영주댐에 대한 안정성과 수질 논란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거냐 활용이냐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